네, 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 TV입니다. 아이고, 요 아이들이 지금 물고 파가지고 난리예요. 아유, 그래도 요 아이는 꽃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아유, 힘든데, 세상에. 아유, 이게 꽃이 1, 2년생들은 꽃이 안 피고요. 2, 3년 커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여기 꽃대를 자르면 또 자구가 따글따글하고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꽃을 봅니다. 2, 3년 기다렸는데 꽃을 봐야죠. 또 옆에 자구는 또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여기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요 아이도 또 꽃대, 요런 아이들 다 꽃대인 것 같아요. 근데 물고 파갖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체가 다 물고 풉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근데 이 아이 이렇게 딱 보시면 아, 무릎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걱정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만져보시면은요, 무릎은요 물큰물큰한데 이 아이는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위에 밑장에 보면 아주 건강하죠? 요런 거는 여기가 지금 나무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여기 흙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연화가 심어진 데도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지금 단수를 했어요. 장마가 내일 비가 오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제가 지금 단수를 했더니 이 아이가 요 입장에 있는 물을 지금 먹고 살아서 이게 하엽이 빨리 지고 있어요. 이렇게 2, 3일 사이에 이렇게 졌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를 무름하고 요거 하엽이 요렇게 지는 거하고 물고 파서 요렇게 하엽이 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요렇게 관리를 한번 이렇게 잘 해보시고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물고 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틀려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아이랑 똑같이 물고 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는 더 물고 파요, 지금. 그런데 색깔이 좀 이상하죠? 요 아이가요, 이 밑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강한 햇볕을 쐬니까 이 아이가 약간 익은 증상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 다 지금 물고 풉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보세요. 물고 파서. 이 아이는 아주 그냥 물이 그냥 정말로냐. 너무 고픈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이 아이도 보세요.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색감이 조금 틀리죠? 이렇게. 이 아이가 왜 이런가 하면은요, 멀리서 봐도 확연히 표시가 나죠. 누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누렇게 떴어요. 떴어.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차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닝을 쳐가지고요. 이렇게 차강이 돼 있는데 여기는 햇볕이 조금 들어와요. 근데 저희 한 2시간 정도 조금 더 들어오고 3시간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이 파이솔이요. 여기가요. 여기가 끝부분으로.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 끝에 저쪽에서 두 아이 화분에 그 자리만 꼭 화분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만 이렇습니다. 여기를 제가 차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 상태로 두었는데 요런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밑에 뿌리에 이 물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익어서 이래요. 떠서. 이 시골 말로 그냥 사투리로 떠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여기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 있던 아이, 여기 있던 아이, 저번에 메아바이솔 베이비스타 두 아이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로 또 체인지를 했었잖아요. 요 아이, 요거 솜털 바이랑 또 솔방울 바이솔.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우실라. 저 아이랑 또 났는데 이두 아이가 또 누렇게 떠가지고 또 이쪽으로 이제 그늘로 쪼가 피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제 보니까 제가 경인님 따라장이를 해가지고 요렇게 쿠킹 갑옷을 입혔잖아요. 저 아이는 여기 능서화가 약간 가려지니까 그래도 그런 증상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요쪽에 클라라하고 아이하고는요 그나마 요렇게
그런데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랑 제가 어저께 바꿔줬어요. 근데 여기도 요 갑옷을 요렇게 입혀놨었는데요. 옆에 어저께는 오늘은 구름이 그래도 간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화분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딱 봤더니 여기 벌써 오는 거예요. 여기 아이 가운데 아이 요렇게 벌써 하면 노랗게 뜨고 있죠? 야,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익습니다. 밑에 수분기가 있으면은요. 근데 저렇게 빨리 저기를 해서 하면은 저 아이를 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면은 힘들어진답니다.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빨리 제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그늘로 옮겨줬더니만 이렇게 생생하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요. 이 아이도 진짜 힘들게 힘들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메아바이솔이라 그랬던 아이잖아요. 여기 메아바이솔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회복 이렇게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다른 데로 지금 옮겨갖고 여기 좀한달반된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예전 영상에서 보면 이 아이가 누렇게 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빨리 발견을 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요. 아니면 그냥 훅 갑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아이도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요. 세상에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고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이요. 또 하나 요 아이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드려 볼까요? 요 아이요. 요 아이 블랙탑인데요. 항아리에 이렇게 심어져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 저 파란에 있는데 저 자리에 있었어요. 저기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데요. 누렇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여러분 멀리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가 누랬었는데 지금 그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쪽에 먼저 회복이 되고 이쪽이 조금 늦고 있어요. 아직 이쪽이 누른 끼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차광을 해줘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늘에서도요, 회복 속도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어파인에 일하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이쪽 바깥쪽으로는 잎이 저렇게 햇볕을 받는다고 느리끼리 하고요. 요쪽엔 그래도 더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참, 요 바이솔이 참 까다롭죠? 다육이보단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요. 이쪽으로 제가 다시 왔는데요. 요번에, 저도 여기는 비가 약간, 쉬울 수가 없어서 여기는 약간 비가 세게 오면 들이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을 쳐놨어도 여기 비를 맞을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비를 맞는 것까진 괜찮아요. 괜찮은데,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를 햇볕에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정말 이 아이를요, 그늘로 옮기셔야 돼요. 햇볕 전혀 안 들어오는 그늘로 옮기셔가지고, 한 2, 3일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셔야 돼요. 이 속에 있는 흙 있죠. 그 흙에서 젓가락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흙이 하나도 안 딸려올 정도로 이 아이를 바짝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볕으로 다시 나오셔야 되지. 그 비를 맞은 상태에서 그냥 뜨거운 햇볕을 딱 내리쬐면은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을 해두셔서 혹시라도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꼭 장마 비가 곧 그칠 때쯤 있죠. 요 아이를 그늘로 옮겨갖고 꼭 선풍기 그 바람을 쐬가지고요. 꼭 말린 다음에 완전히 잎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저도 요 아이가 아이들이 너무 물고파해서 마지막 날에는 비를 조금 맞출 거예요. 비를 맞추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광을 이제 완전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은요, 여기 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차광해주고 물 주지 말고 선풍기 바람 쐬어주고 그런 것만 하시고요.
너무 또 빽빽하다고 이거 자구분리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구분리하는 것도요,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분갈이나 이 자구 떼 가지고 하시는 거 제가 영상 올려 주셨을 때 있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그 백두산 바이솔이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빽빽해서 막 뜨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말하면 그 통풍이 안 돼서 막 뜨는 정상이 그 노릇노릇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요 아이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떠도요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늘에서 선풍기 바람 이렇게 쐬어주시고 찬바람 나셨을 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때가 좀 늦었습니다. 분갈이도 그렇고요. 자, 요렇게 하시고 또 그러면 노지에서 있는 건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노지에 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요거 저번에 제가 요돌 붙여가지고요. 요게 노지에다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돌 높이가요. 요거 제 손톱 정도예요. 이거 정말 작은 돌이에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니까 크게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요거 손톱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리고 여기가 돌이에요. 그냥 평범한 돌. 요거를 붙이고 요거 높이까지 안에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흙을 얹었어요. 왜냐면 노지에서 장마비를 맞아야 되니까 요 아이는 요렇게 조금 얹은 상태에서 요걸 갖다 꽂으면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는 괜찮아요. 제가 해봤더니 이게 괜찮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여기서 2년 정도 여기 자란 아이예요. 캥거루 바이솔인데요. 요것도 여기 돌 있죠? 여기 작은 고기에서 이렇게 조금 넣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장마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고 했어도 끝도 없고 월동도 자란 아이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요 아이도요. 그리고 요쪽에 연화 바이솔도요. 요렇게요. 그리고 결국은 요 연화 바이솔이 요 아이는 요렇게 썰어졌어요. 요렇게 꽃대도 아니고 막 꽃대 비슷하게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요. 꽃대도 아니고 막 이제 요렇게 피었어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간답니다. 말하자면 이게 꽃대입니다. 이게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요렇게 꽃대 신용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고기에 붙은 자구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구들은 그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건 뭐 지금 손댈 수가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 지금 상황이 요런 상황인데요. 그냥 이렇게 둡니다. 그냥 엄마한테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있을 때까지 있으라고요. 요 아이도 요렇게 있고요. 지금 상태는 요렇습니다. 다른 아이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도요, 여기, 이 수평 있죠? 여기 밑에는 그냥 굵은 돌 있죠? 그냥 이 굴러다니는 저희 집에서 굵은 돌로 여기 밑에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마사예요. 그러니까 마사의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흙은 정말 조금 이렇게 제 손톱 길이만큼 얹었어요. 그리고 밑에 마사 많았고요. 요 정도 얹었고 위에 심고 여기 마사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요 아이들은 그냥 장마에도 끄떡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했거든요. 요거 한지한 달은 안 됐고요. 한 20일 된것 같은데 여기 아래로 전체 다 주먹만한 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돌 사이에 제가 마사를 얹어가지고 요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요 백두산 바이솔이요.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정말로 빽빽한 아이들을 이렇게 다 제가 솎아내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렇게 해서 분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까지만입니다.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비안 맞히시고 또비 맞히셨을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 꼭 쐬가지고 한 2, 3일 이 안에 있는 흙을 바짝 말리셔가지고 밖으로 햇볕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요것도 꽃대가 이렇게 올려네. 어린아이가요. 그냥 요렇게 이제 요번 비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요번 비가 오고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비는 장맛비 오고 나도 비만 안 맞히시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맞히시고 그늘에서 저기 좀 해주시고요. 다육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광을 했더니 화면이 조금 어둡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엽 정리를 이렇게 그때 깔끔하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 다육이도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영상 올려드렸을 때는요, 6월 11일 날이고 또 하엽 정리하는 영상은 6월 1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마 오기 한 열흘 전 지금 됐잖아요. 그때는 가능하지만 장마 오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하엽 정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다. 장마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요, 꽃대 자르기라든지, 그 다음에 적심, 꼬집기, 더군다나 꼬집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정말로요. 아이고, 예쁘게 폈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도움이에요. 그리고 요런 아이, 제가 요거 했을 때 6월 11일쯤 올려드렸거든요. 요 아이는 진짜 그때 요거 제가 입을 요 관리 안 했으면 이거 물음병으로 훅 갔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속에. 야, 요 아이가 고를 때요 아이들은 좀 해줍니다. 요런 아이들은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 요런 아이들은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 편하신 건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 이렇게 두툼한 아이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얇은 아이들이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키우시기가요. 이렇게 초보분들이, 요런 얇은 아이들이 키우시기가 힘들어요. 요런 얇은, 입장이 얇은 아이들.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요런 아이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요. 요런 아이들이 키우기가 쉽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요 아이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결국은 병이 왔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우, 세상에나. 여기 좀 보세요. 제가 기다려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방제도 조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거 장마 지나고 나면 아마 푹 주저앉습니다. 여기 왼쪽에. 요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입장, 그 하엽을 조금 관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거나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해준답니다. 지금 보세요. 아주 이제 안 좋게 가죠? 이렇게. 아이고, 이 아이가 잎을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 아이까지 다 이제 해서 갑니다. 입장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런 것도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합니다. 요런 아이도 제가 그때 입장 정리를 좀 해줬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쉬고 때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장마 전에 이럴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전부 다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한 가지 해주면 좋겠죠? 선풍기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러면 막 습하고 눅눅하고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꼭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제가 영상을 찍는데 문자가 삥삥 들어오고요. 낮에 찍으면 또 이런 게좀 있어요.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요. 이 아이도 보세요. 그때 제가 요거 정리해주고 나서 여기 목대가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요쪽으로. 요렇게 목대가 안 좋았었거든요. 요 아이는 이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여기 물을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살아난 것 같죠? 어저께보다요? 요렇게 물 관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만 흠뻑 맞히지 마세요. 다육하우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시고요. 준비 잘 하셔요.